인사청문회도 여러 차례 20대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처럼 후보자나 그쪽에서, 후보자 쪽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그쪽은 국회 자료 요구를 거부하거나 일괄 회피하고 있어서, 실제 인사청문회 검증을 무력화하고 있고, 청문회 받는 것을 정말 뭐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법무관으로 제가 근무했던 시절에 좀 어떻게 근무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군 관련 자료 일체를 본인 스스로 제출을 거부해서 검증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건데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한 후보자가 법사위가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자녀, 배우자와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을 거부해서 하나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항상 그 관용차나 아니면 배우자의 차적조회 등등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항상 청문회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도 과태료 범칙금 납부는 일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배우자 위장 자료 소명을 위한 핵심 자료가 경기도청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해서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그리고 처가가 모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향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배우자께서 김 현장 법률섬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후보자 쪽에 말씀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됐었다는 게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부된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할수 없는데요. 제가 적어온 게 다섯 장 정도 됩니다. 하나도 일괄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뭐 금융에 연계된 거나 신병에 연계된 거나 제출을 안 하는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전혀 일괄해서 제출하지 않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국회를 무시한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할 때부터도, 시작하기 전부터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니,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국회를 분명히 무시하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호한 조치하지 않으시면 청문회가 제대로 될수 없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누가 청문회를 거부하고.